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뭐제 얼굴은 안 나오고요. 오늘은 예전부터 이런 질문들은 많은데 뭐 하다가 안 됐다. 뭐막 하는데 너무 어렵다.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 주제는 핸드건, 가스 핸드건의 호법 고무 교체하는 영상입니다. 메이트컵별로 다 준비했습니다. WE, 마루이, VFC 세 가지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요세 개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WE와 마루이는 구조가 동일하다고 봐야 되고 VFC만 조금 다른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단은 VFC 거부터 한번 분리를 해서 네,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고 챔버를 다 분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요 치워둘게요. VFC 같은 경우는 아웃바렐에서 요 챔버를 뺄때 잘못 빼면은 다쳐요. 그래서 요 이게 잘안 빠지게 돼 있거든요. 요즘은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초기형 버전이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를 끝에 걸면서 요렇게 탁 밀어주면은 그냥 빠지는 구조예요. VFC 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챔버가 요렇게 생겼고 이너바렐은 제가 마루이 순정을 좀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옵션 예 옵션 메이플리프사에서 나오는 챔버입니다. 얘도 동일합니다. 구조는 근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같이 준비를 했어요. VFC 거 그리고 마루이 거 한번 뜯어볼게요. 마루이는 지금 요거는 젠4예요. 젠4 같은 경우 젠5는 그냥 분리가 되는데 젠4는 그냥 분리가 안될 겁니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요거 제가 나중에 뽑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다시 그대로 보관을 하고 WE 거. WE 겁니다. WE도 모델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일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냥 빠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 WE 이 챔버입니다. WE 챔버 이렇게 생겼어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마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마루이랑 마루이 거랑 비슷한데 먼저 이 마루이 거부터 마루이 아웃바렐 빼야 되기 때문에 마루이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치워두고 마루이 젠4 기준입니다. 젠4 기준으로 안 빠지는 이유가 여기 지금 홈에 요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빼야 돼요. 그거를 먼저 빼기 위해서는 요 아래쪽에 있는 십자 나사가 있죠. 요거를 먼저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 드라이버로 요거를 이렇게 풀게 되면은 예, 요렇게 나사가 하나 빠질 거예요. 빠지면서 요 상태에서 그냥 또안 빠지거든요. 이거 뺄 때. 그러면 다시 일자 드라이버로 바꿔서 살짝 이렇게 챔버 빠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기는 불편해요. 지금 요 보이시죠? 요 홈, 요 걸려 있는 클립을 요 사이에 일자 드라이버를 꼽아서 살살살살 미시면 돼요. 이게 지금 네, 요렇게 요렇게 지금 요것도 생각보다 뭐 빼기가 쉬운 편은 아닌데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조를 지금 여기 요 부분 요 부품이 아주 아주 거지 같은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요 부품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요 구멍이 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뺄때 요것만 살짝 쳐주면 되는데 또 꼽을 때도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자, 요렇게 해서 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챔버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챔버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나사를 두 개를 풀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요 플라스틱 레버에 들어가 있는 나사 하나와 그리고 요거를 풀게 되면은 요게 빠지는데 요 아래쪽에 나사가 하나 숨어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아래쪽에 나사 하나 숨어 있죠. 먼저 요 호법 레버에 있는 나사를 먼저 하나 풀게요. 이렇게 해서 요 풀면은 요런 조그마한 나사가 하나 나옵니다. 풀고 요거는 그냥 빼면 빠져요. 이렇게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빼면 빠집니다.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봐 보시면은 여기 나사가 하나 더 있죠. 요거를 풀면 됩니다. 아, 여기 나사가 하나 더 있죠. 요거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풀면은 조금 긴 나사가 있습니다. 긴 나사를 풀면은 이제 분리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분리가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호복 고무 위에 이렇게 메이플리프 구매를 하면 이런 누른 고무가 있거든요. 요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요 호복 눌러주는 이런 부품 하나, 이런 부품이 같이 동봉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품이 다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 가드 챔버네요. 지금 열다 보니까 가드 챔버인데 뭐 가드든 마루이 순정이든 구조는 동일하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호복고무, 이렇게 메이플리프 호복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너바렐을 교체를 한다든지 뭐 호복고무를 교체를 한다든지 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 뜯은 김에 한번 싹 닦아서 정리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뜯는 김에 해주면 좋은 작업, 이런 꽂을 때, 꽂을 때를 가지고, 아니 9월 달인데 지금 제가 집인데 에어컨을 좀 틀고 있어요, 방에. 근데 와, 에어컨을 틀어도 왜 이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휴지가 너무 많네. 자, 꽂을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에 낀 먼지들, 자 이렇게 뭐 때는 없네요. 저는 항상 뭐 자주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하고 이렇게 다 됐죠. 뭐 이 제품 어디 거야? 아무튼 다시 꼽는 방법. 자, 호복 고무를 조립하는 방법은 메이플리프든 어떤 제품이든 요 호복 고무 위쪽에 이렇게 생겨 있어요. 홈이 생겨 있는데, 그리고 호복 고무를 보시면은 요렇게 옆에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이 돌기가 튀어나온 게 있고 안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안 튀어나온 거는 가능하면 구매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조립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미야가와 호복 고무가 이게 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센터를 맞춰야 돼요. 요게 튀어나와 있는 게 이 챔버에 요 일자 홈이 있죠. 이 일자 홈. 여기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딱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틀려질 수가 없습니다. 초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호복고무를 안쪽에서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제가 뒤집어 보면은 호복고무를 뒤집었거든요. 뒤집게 되면은 이렇게 일자로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된 홈 위쪽에 하나 있죠. 요 위쪽에 이 위에 쪽입니다. 일자로 된 홈 보이시죠? 이 홈이 여기 아웃바렐에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일자로 된 홈이 있습니다. 예. 영상에서 잘 보이실까요? 제가 휴대폰으로 좀 찍어야겠다. 여기 보시면은 휴대폰으로도 찍었을 때 여기 액정이 초점이 안 맞아. 요 홈, 요 이너바렐의 아래쪽에 있는 홈이 있고 요 위에 있는 요렇게 돼 있는 쪽 반대쪽에 이렇게 홈이 있을 거예요. 홈이 요 보이시죠? 요 홈, 요 홈에 요 이너바렐 호복고무 뒤집으면 나오는 이 부분이 걸리게끔 됩니다. 뭐가 하나 튕겨나라. 그리고 이너바렐을 뒤집으면은 여기 돌기가 있습니다. 요 돌기 보이시죠? 여기 좀 네모난 방패 모양으로 된 돌기. 이 부분이 그 뭐야 비비탄이 걸려서 호복이 걸리는 비비탄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는 항상 이 기름때가 없어야 됩니다. 이 기름때. 호복 고무 안에 기름이 많이 끼면은 탄이 미끌린다든지 호복이 제대로 안 걸리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뒤집고요. 저처럼 이렇게 뒤집지는 마십시오. 호복 고무도 이거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앞쪽을 보시면은 요거 이 휴대폰으로 찍어야 그나마 좀 잘 보이네. 뒤집기 전에 이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돌기 저 부분이 이제 비비탄의 저 부분이 비비탄이 지나가는 자리,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일자로 된 부분은 이너바렐 아래쪽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방패 모양이 있는 쪽이 이 호복 누른 고무가 다 있는 부분이겠죠. 예,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조립은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이 윗부분, 이너바렐 여기 움푹 파인 이 부분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요 호브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딸깍하면 조립이 돼요. 조립을 하셨으면은 요 안쪽을 한번 들여다 보시고 이 방패 모양이 된 부분이 아까 여기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 센터에 정확한지 거의 대부분 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살짝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든지 이쪽으로 삐뚤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는 우탄이 난다, 좌탄이 난다, 이렇게 비비탄이 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딱 중앙에 맞춰서 보시고 요 구멍을 통해서 다시 요것도 휴대폰으로 또 찍어야 되겠네. 자, 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안에 센터가 맞는지 이렇게 빛에 비춰 보시면 안에 센터가 맞는지를 한번 쫙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내가 요 빛에 비춰서 이 손으로 요게 손으로 좀 눌렀을 때 호법이 정상적으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요 호법 고무 조립은 끝났고, 그리고 메이플리프 같은 경우는 얘도 기름 좀 닦고요. 요렇게 요 부분이 노즐이 때리는 부분이거든요. 비비탄이 노즐이 탁탁탁 들어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오랫동안 되면 이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메이플리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은색 고리를 통해서 요거를 벌어지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은색 가이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은색 가이드를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 돼요. 장착을 하게 되면은 자,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은 이 챔버가 아까 얘기했죠. 요 호복 고무에 돌기 있는 부분들, 요 돌기 이 부분이 챔버에 요 홈 있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딱 표시가 납니다. 딱 걸립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윗부분에 방패 모양이 윗부분으로 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 아까 플라스틱 있는 부품, 요게 요렇게 자 요런 형태로 걸리게 돼요. 요런 형태로 걸리면서 요거를 눌러줘서 호법이 걸리는 구조예요. 호법 누른 고무는 여기 지금 이쪽은 이쪽 반대쪽에 걸린다고 했죠. 호법 누른 고무는 요 플라스틱 이게 알루미늄으로 된 이 조각이 있습니다. 조각에 보면 좀 특이해요. 이쪽은 당연히 요 구성으로 돼서 요렇게 요렇게 눌러주는 방식이죠. 요렇게 눌러주는데 옆에서 보면은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요 부분이 반대쪽 챔버에 보면은 요 또 구멍 있죠, 요 구멍 중에 위에 일자로 된 구멍으로 요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요렇게 해서 얘가 지금 아래 위로 움직이는 구조. 이 움직이는데 또 요 홈이 요 플라스틱 있죠, 요 조절하는 요 사이에 이렇게 걸리게 돼 있거든요. 요 홈에 요 딱 걸리게끔 돼 있어요. 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걸리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를 자 반대쪽 호법 누른 고무인데 이렇게 두 개가 걸립니다. 이렇게 두 개가 걸려요. 다시 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겨 있는 홈이 있죠. 요렇게 두 개의 홈이 있습니다. 요게 잘 보셔야 돼요. 요 일자로 되는 거가 아래쪽으로 걸리고요. 요렇게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 자 여기 제가 움직여 볼게요. 요거는 지금 가드 기준인데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누른 거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조립했고 이쪽 조립을 했고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합치면은 요 위에 쪽에 있는 고무도 됐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요게 요 부분이 눌러져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호법이 걸리는 구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챔버 세트를 조립을 했으면은 아까 풀 때 제일 첫 번째로 제일 긴 나사가 있습니다. 여기 긴 나사 있죠. 요거를 요 아래쪽 아래쪽에 먼저 이렇게 조립을 하십시오. 자, 요렇게 하면은 요 아래쪽에 나사 하나 조립을 했죠. 조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요 두 번째
톱니, 플라스틱 톱니 요거를 꼽아야 되는데 요 안에 홈 있죠, 홈. 요 편편한 면이 있고 요 약간 끄트머리가 뭉퉁한 면이 있습니다. 뭉퉁한 면이 위쪽에서 보여야 되니까 요 아래쪽에 요 있는 홈, 홈을 요 여기 레버 움직이는 레버 있죠? 요 레버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아래 위로 움직여서 호흡이 걸린다 했죠. 요 부분에 걸어 주면 됩니다. 요 부분에 일단은 걸어 주세요. 아무 때나. 일단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홈에 맞추면 돼요. 지금 맞췄죠. 이렇게 하면은 쭉 끝까지 밀면은 호흡이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생긴 게 보면은 홈이 촘촘하게 있다가 또 뭉퉁하게 돼 있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조립을 잘 하셔야 돼요. 얘를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끝까지 돌려서 자. 요 상태로 지금 홈이 끝까지 갔죠. 요 홈이 끝까지 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거를 요 위에다 꼽을 거예요. 근데 꼽을 때 제가 위치를 알려 드릴게요. 여기 일단은 자, 지금 제가 요 가조립을 했습니다. 가조립을 한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은 나사 톱니가 요런 식으로 맞물려야 됩니다. 요 뒤쪽에 있는 나사 톱니에 보면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에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요거랑 요거랑 일자 되는 부분들. 요, 지금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맞물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구성을 해야지 내가 호흡을 조절할 때 이게 끝까지 중간에 어중간하게 조립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중간에 이거를 지금 자. 이렇게 지금 톱니 중간에 연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호흡이 반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조립을 하실 때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요렇게 끝단에 딱 맞물려야 된다는 거. 요렇게 해서 나머지 나사를 요 위쪽에다가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됐고 마루이 같은 경우는 챔버를 뽑지 않고 이쪽을 돌려서 호흡을 거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예, 지금 끝까지 호흡을 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톱니가 정상적으로 체결이 돼야지 끝까지 호흡이 걸리고 또 호흡을 풀 때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풀릴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중간쯤에 걸게 되면 호흡이 중간밖에 안 걸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왜 호흡이 안 걸리지 안 걸리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마찬가지로 요거를 아웃바레를 아래다가 이제 요 이너바레를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는데 마루이는 요 부품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요 부품을 꼽을 때 요렇게 요 부품을 꼽을 때 이거 저도 좀 빡치거든요. 이거 꼽다 보면은 먼저 이거를 요 안쪽에 살짝 걸어 주세요. 이렇게 요렇게 걸어 준 다음에 얘를 요렇게 예 요렇게 딱 잘 맞춰서 쳐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 나사를 고정하는 나사 요 나사를 고정하면 되죠. 여기 요 나사를 고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저도 왜 이래 이 마루이는 조립하는 게 예? 빡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고 마루이 어디 갔어? 마루이 자, 마루이 호복 고무 교체 끝났습니다. 와, 이거 찍는데 영상 플레이타임 20분이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VFC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WE는 마루이랑 동일합니다. 마루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WE. 이거 WE 건데, WE도 보면 구조는 마루이랑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WE 같은 경우는 요 나사 두 개 있죠? 나사 두 개. 두 개만 풀어주면 됩니다. 오히려 마루이보다 훨씬 편해요. WE는 뭐 빠르게 되니까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W는 나사 두 개만 딱 풀어주면 예,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게 되고 나사 두 개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WE는 이거 예전 버전이라서 그런데 WE는 요 밑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호법 누른 고무 요건 좀 닦을게요. 하도 저도 오랜만에 꺼내서 그리고 챔버 동일합니다. 챔버의 생김새는 이 아웃바렐은 아 이너바렐은 그 메이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호복 고무에 이런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가 있고 이 안쪽에 보면은 누른 고무 아까 제가 보셨죠. 누른 고무 있는 쪽으로 이 윗부분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딸깍하고 거시면 돼요. 걸면 되고 아래쪽에 이렇게 홈 있다고 했죠. 이너바렐 아니 그 호복 고무 안쪽에 홈 있는 쪽 이렇게 딱 걸어주시면 돼요. 걸어주시면 되고. 요거 기름 있는 거 챔버나 이너바렐 안에는 절대 이렇게 기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깥쪽에는 좀 괜찮아요. 바깥쪽에는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윤활이 좀 필요해서 좀 있는 거는 괜찮은데 요런 데 기름이 있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비비탄이나 이런 데 기름이 묻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W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 홈 있죠. 요 홈. 요 홈에 요 돌기 요 그러니까 호복 고무를 거는 이 부분이 요 안에 있는 구멍 여기 걸쇠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요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호법을 거는 방식이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자 요 저기 호법 고무 요 돌기 있죠 돌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 반대쪽에 이렇게 이렇게 딱 걸리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한다는 게 딱 걸리면은 이렇게 잡고 계시고요. 요 부품이 보면은 요렇게 아래쪽에 짧게 돼 있고 위쪽에 보시면 딱 알아요. 요 부분이 요 윗부분 넓은 쪽이 호법을 이렇게 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잡으시고 요 아래쪽에 있는 돌기가 요 아래 있는 플라스틱 이 부분에 홈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딱 걸리는 지금 딱 보이시죠? 요렇게 요 구성으로 딱 걸립니다. 그렇게 해야 요거를 돌리면서 이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근데 이 WE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거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0.2g 탄 쓸 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을 이렇게 덮으면 됩니다. 덮으면 되고 호법이 잘 안 걸린다고 할 때는 요 윗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은색깔 그 부분을 요 지금 저는 아까 다시 조립은 안 했는데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테프론 테이프 같은 거를 호복구멍 바깥쪽에 한 번 더 감아서 조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자기 총에 맞게끔 세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다 쪼게 되면은 세팅은 끝났고요. 호법은 요 아래쪽에서 요걸 돌려서 호법을 거는 구조죠.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좀 빡빡한데 빡빡한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WE도 이런 식으로 걸기 때문에 다 된 거고요. 그러면은 WE도 한번 미리 조립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은 예전에 제가 샀던 슬라이드인데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RMR 컷이 된 슬라이드 요즘에는 뭐 좀 그렇진 않은데 옛날 초창기 때 RMR 컷 된 제품들이 지금 이게 FI라고 해서 RMR 컷인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알루미늄 RMR 컷은 이 나사산 RMR 나사산이 이게 너무 약합니다. 요것도 몇 번 안 쓰다가 이런 나사산이 나가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쓰고 있거든요. W인데 요거 또 생각나네. 이 제품 옛날에 저거 러너스 이 새끼들 러너스에서 구매했던 제품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지금 작동은 요 RMR 컷이래 작살이 나서 그렇지 그거 외에는 지금 제가 작동하는데 이거는 뭐 옛날에 대만 가서 샀던 건데 아재TV 제가 스티플링도 하고 아무튼 요거 끝났습니다. 치우고 이제 VFC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VFC도 구조는 WE와 나사 두 개만 풀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VFC 말고 마루이나 WE 같은 경우는 이 기역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기역자로 된 아까 호복 걸쇠가 오래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면은 호복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있는데 VFC나 이제 메이플리프들 이런 개선형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D긋자로 돼서 이렇게 같이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복이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많이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근데 총이 병신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사 두 개 풀면은 빠지고 아유 또 요것도 기름 많네. 안에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VFC 같은 경우는 그 리콜 스프링 가이드 요 부분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요 부분으로 호복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총구 앞쪽에서 총 슬라이드를 분해를 하지 않고 여기에 육각 렌치를 꼽아서 이렇게 돌려서 호복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데 메이플리프 같은 경우는 VFC에서 쓰는데 앞쪽에 있는 호복 조절 방식을 벗어버리고 그냥 바깥쪽에서 이렇게 레버 형태로 되는 방식이라서 옵션 차이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는 동일해요. 여기서 얘는 뜯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요 부품, 요 시소같이 생긴 부품 하나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VF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통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호복이 쏠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 자체는 좋습니다. 지금 기름이 왜 이래 많지? 이 제품도 제가 예전에 IPSC 초창기 할 때 썼던 청이라서 그때 이후로 계속 걸어만 두고 사용을 안 해서 기름이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누누이 설명했듯이 이 호복고무나 이너바렐 쪽에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자, 요 이너바렐에다가 요거를 호복 누름 돌기 방향을 맞춰서 딱 꼽으시고 요 돌기 있는 부분이 요 챔버의 요 돌기, 요 일자로 된 돌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는 방식이다. 근데 VFC 같은 경우는 요 부품을 꼽아야 되는데 이 부품은 뒤에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이렇게 꼽아줍니다. 꼽아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면은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품을 어디에 거냐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품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구멍이 하나 있죠. 이 구멍 안에 이게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요 구멍 안에 요게 요렇게 들어가겠죠.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서 요게 얘가 시소처럼 움직이면서 얘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방식으로 이 VFC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기 홈에 걸고 건 다음에 요거 부품을 여기에 요렇게 여기 길이 터져 있거든요. 요 길에 맞춰서 그냥 홈에 넣으시면 돼요. 요건 엄청 간단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홈에 맞춰서 넣기만 돼요. 다 넣었으면은 위에서 얘를 이렇게 꽉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은 요 앞쪽에 제가 조립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사를 두 개만 주시면 되고 마루에 비해서 W나 VFC는 호복 고무 조립하기 귀찮으면 좋습니다. 마루이도 이제 지금 젠5부터는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요 아래쪽에 여기 돌기 있죠. 요게 이제 요게 움직입니다. 요게 어디다가 움직이냐니까 여기 있는 요 홈과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면서 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아이고 요렇게 장착을 하고 손으로 찍는 분이 있는데 손으로 찍다가 요런데 날카로운데 비면은 손에 구멍 생깁니다. 자, 요렇게 조립을 하고 리콜 스프링을 꼽을 때 리콜 스프링도 요 보면은 아래쪽에 이 홈이 있죠. 이 홈이 이렇게 방향을 맞게끔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아까 그 걸쇠 때문에 요 홈이 안 걸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요 홈이 있는 거를 위로 하고 넣으면은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앞으로 쭉 밀었다가 이렇게 딱깍 당기면은 딱 들어가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 홈을 위쪽으로 하잖아요. 위쪽으로 하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안 들어갔죠.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해서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하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안쪽에 육각나사를 통해서 호흡을 조절하게 되죠. 근데 이게 또 불편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메이플리프처럼 결국에는 구형 방식으로 조절하는 옵션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VFC도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루이 VFC-WE의 호복고무 교체하는 방법을 아재TV가 아주 쉬운데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아무튼 호복고무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겪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거 안 따랐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VFC 같은 경우는 요 앞쪽에 요 버퍼 있습니다. 플라스틱 버퍼. 요 버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고 이거 꼽으셔야 돼. 이것도 안 꼽았구나.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프링 다 풀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호복고무 교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